높은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래 재밌게 알려드리고 노래로 여러분들과 재밌게 놀고 싶은 BJ 투깝스입니다. 중색 피드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에 투깝스 치셔가지고 방송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재밌는 이런저런 얘기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도 다들 화이팅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깝스님.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내봅니다. 요새 트로트가 인기다 보니까 트로트를 좀 잘 부르고 싶어져서 하나 불러봅니다 라고. 요즘에 또 미스터 트롯이 유행이잖아요. 예, 제가 또 트로트의 일가견이 있거든요. 예, 내가 뭐 못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로트 피드백 한번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달래봐도 알 수 없이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왜 이렇게 슬퍼? 오늘은 장고 지금 내다가 저기를 걷지. 슬퍼.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추워. 노래가 추워. 아, 왜 이렇게 슬퍼? 에? 야, 나는 진짜 거짓말하고 2020년에 들은 노래 중에 제일 슬펐어요. 야, 이 진짜 이 땡벌. 예, 우리 벌들의 애환을 아주 그냥 가득가득 눌러담은 아주 그냥 애통함의 결정체인 노래였어. 아주 그냥. 예. 제가 또 트로트 가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봐봐. 젊은 친구인데 벌써 컬러링 자체가, 예, 벌써 트로트죠, 지금. 바쁜가 보네. 이상하다. 바쁜가 봐. 이게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요. 내가 이거 피드백을 자 보세요. 제가 트로트 잘 부르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라는 건 말이죠, 고무줄 줄넘기를 하듯이 써줘야 돼. 자, 일단 초급자용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트로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성진 그 성대 붙음과 이 꺾기, 그 다음에 이 연결되는 뭔가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뽑아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강진 형님 땡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지, 트로트는 요 느낌이 중요해요. 이 성대가 땡겨지는 느낌. 가만히 냅두면 안 돼, 이게. 발라드처럼.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일자로 가면 안 된다고. 이게 약간 즐거울 때 내는 소리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줘야 돼. 어쩔 순 없지만. 이게, 약간 이런 거. 이게 봐, 앙앙앙앙앙앙앙 이렇게 당겨줘야 된다고. 앙앙앙앙앙앙앙앙.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자 기침하면서 성대를 딱 붙여 일단. 아, 네, 붙인 다음에 이걸로 줄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아.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목소리를 돌려주는 거야. 줄넘기 하듯이.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리 내가 저번에 알려줬던 거 있죠? 예, 감전 창법. 감전을 한번 당해 이렇게. 아! 그다음에 다시 감전. 아! 아! 그쵸?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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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불러줘야 트로트가 맛이 살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트로트는 두 개면 끝납니다. 이 절제와 땡김. 절제와 땡김. 목소리를 오버하면 안 돼. 보통 트로트 한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나 같은 새끼들 어떻게 하냐면, 아, 당신을 못 믿을 사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절제를 해줘야 돼. 진땡 트로트는 절제. 제한된 동작으로 그 아까 그 줄넘기만 해주는 거야. 잘 보세요. 줄넘기. 아, 당신은 못
사람. 아 당신은 철없는 사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계속 땡겨. 또 내일은 장미꽃. 지금 데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날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알겠어요? 트로트라는 건 무엇이 중요하냐? 이 방금 내가 알려준 이 땡김. 이 땡김을 최대한 이용해주고 절제. 절제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오버하면 안 돼, 감정을. 예, 이게 성인 가요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이 성인 가요예요. 성인들은 감정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가지고 감정을 그렇게 깊게 표현하지 않아. 이게 딱, 나 이런 상태야. 알겠냐?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 임마.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거라. 알겠니? 그치, 요 정도의 감정인 거야. 이게 다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남진 형님 둥지 같은 노래를 딱 부르셔. 회식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부르냐? 내 빈자리 아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은 아 전부 주고 싶어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개오바를 하면서. 하지만 트로트는 뭐다?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두 글자. 아, 설세. 이거는 굉장히 제한된 몸짓과 제한된 감정으로 땡겨주면서 밀당을 딱딱 해주면서 탁탁 끊어서 불러주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트로트는 리드미컬하게. Do you understand? 자, 이게 몸짓도 약간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이제 더 이상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더 잘할게 사랑이 뭔지 너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This time! 짱짱짱짱! 두고 말이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절제된 느낌 뭔가 다 보여주면 안 돼요. 예. 다 보여주면 안 돼. 절제된 느낌. 그리고 이제 이런 몸짓과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느낌. 절제를 딱 해주셔야 트로트는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재은아. 네, 오빠. 어, 아니, 아까 저기 트로트 피드백 와가지고. 어, 어떻게 하면 트로트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내가. 아우, 그런 거야. 저 또 전문이죠. 전화, 저기, 그 하기 전에 다 끝났어. 어. 아, 끝났어요? 다 끝났어. 어. 아, 또 내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트로트 가수가 진짜 필요했었는데. 아, 나 또 술 한잔 하느라 이것도 못 봤네. 예, 그럼 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그 노래, 그 트로트 잘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아, 트로트를 이제 좀 잘하려면요. 이제 꺾기 같은 걸 쳐. 어, 꺾기. 강약 조절과 꺾기 같은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 강약 꺾기, 꺾기. 예. 아, 그럼요. 강약 꺾기, 꺾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이게 또 제가 좀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좀 제가 술을 먹어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 한 소절 불러드리자면. 미아리 눈물 고개. 이런 식으로 살짝 간드러지게 꺾었다가 다시 딱 땡겼다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강약이랑. 강약 조절이랑 살짝 꺾기가 있어야 돼요. 아, 꺾기. 아. 살짝 꺾었다가 확 땡겨야 되거든요. 유튜브 채널 저기 홍보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니베니 채널의 제니입니다. 남매 브이로그, 그리고 저희는 이제 뷰티 뮤지션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남매 브이로그로 제가 라디오 방송에 올라갔던 거를 이제 편집해서 올릴 예정인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즐거운 시간을 책임질 예정이니까요. 항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녁 시간대쯤에 올라가니까 밥 먹으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그 현직 트로트 가수가 얘기해 준 거는 꺾기가 중요하고 강약 조절, 요것이 중요하다.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게스트 한번 나와주세요. 아, 네, 오빠 불러만 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나가지요. 예, 그럼 술 좀만 드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빠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야, 그냥 말할 때도 목소리가 엄청 또랑또랑하죠? 준비된 멘트는 아니야. 야, 근데 이게 행사 이런 거야. 아주 최적화된 톤. 굉장히 살아있네. 그쵸? 찐텐 가수가 하는 얘기는, 꺾기 이런 거랑 강약 조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화이팅!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길 가다 사람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시죠?